안녕하세요, 정 대표입니다. 먼저 이 영상을 선택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요리는 굴로 만드는 얼큰한 매운탕입니다. 굴은 보통 그 날것으로 많이 즐기시죠. 초장 찍어서 회로 많이 드시는데 그 드시고 남은 것을 냉장고에다 보관하실 경우에 하루나 이틀만 지나도 굴은 아직 싱싱한데 뭐랄까 날것으로 그냥 즐기기에는 조금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굴 향이 좀 진해지고 숙성이 되면서 약간 비린 맛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굴을 가지고 익히는 요리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요리는 굴로 만드는 얼큰한 매운탕입니다. 특히 소주 안주로 아주 괜찮습니다. 그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인 굴매운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들 굴매운탕, 매운탕이죠. 매운탕은 보통 다대기가 있어야 맛있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당연하죠. 그 다대기를 만들어 놓고 숙성을 시키니까 숙성을 시킨 다대기가 확실히 맛이 있죠. 하지만 오늘 요리는 다대기 없이 그냥 간단하게 바로 준비하는 재료들로 바로 끓일 수 있습니다. 그럼 재료를 먼저 쭉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굴. 굴은 좀 넉넉히 준비할수록 좋아요. 근데 굴이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것으로 먹기 좀 꺼려지는 좀 뭐 하루 이틀 보관된 그런 굴을 사용해서 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너무 오래된 건 좀 안 좋습니다. 일단 굴향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너무 오래된 것은 좀 당연히 피하셔야겠죠. 하지만 싱싱한 상태에서 얼린 냉동된 굴은 괜찮습니다.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야채 종류는 뭐 간단하게 대파하고 뭐 애호박 조금 준비했고요. 그리고 무하고 양파 조금씩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콩나물이나 숙주 준비하시는데요. 저는 그냥 가게에 있는 걸로 그냥 숙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알배추 조금 준비하고요. 매운탕에 배추가 들어가면 국물이 시원해지고 맛있는데 일반 배추를 넣을 때는 끓는 물에 한번 살짝 데쳐서 넣어야 쓴맛이 나지 않아요. 근데 알배추는 그냥 바로 생으로 바로 그냥 끓이셔도 뭐 쓴맛이 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쓰기 좋아서 준비했고요. 다음에 양념들로는 여기 보시면 오늘 가장 중요한 양념인 두반장. 중국식 소스죠. 우리나라 쌈장하고 비슷한 건데 이금기라는 그 브랜드의 그 두반장을 많이들 사용해요. 그래서 저도 이금기표 두반장을 준비했습니다. 일반 마트나 이런 데서 조그마한 병으로 쉽게 구하실 수 있고요. 이것은 쇠고기 다시다입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가정집에 다 있는 그냥 다시다예요. 다시다. 그리고 설탕 조금 준비했고요. 자, 그리고 간장을 좀 준비했는데요. 그냥 일반 진간장 그냥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고춧가루는 두 가지가 준비됐는데 여기 청양고춧가루예요. 매운맛을 위해서 일반 굵기에 청양고춧가루 준비했고요. 자, 요것은 그 짬뽕용 고춧가루라고 많이 불리는 건데 상당히 곱게 빠져있는 고운 고춧가루예요. 근데 이 고춧가루는 고춧가루의 맛이나 향이나 매운맛을 낸다기보다는 색깔, 그 국물의 색을 빨갛게 내기 위해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국물에 들어가면은 좀 국물이 좀 많이 좀 살짝 껄쭉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국물을 좀 더 진하게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짬뽕용 고춧가루라고 많이 불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준비는 했는데 이런 것은 뭐 넣고 안 넣고는 여러분 자유니까. 자, 일단 다대기 없이 매운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냄비를 준비했는데요. 냄비는 저희 그 가게에서 사용 중인 거 그냥 오뎅탕 나갈 때 뭐 탕 나갈 때 쓰는 냄비 작은 거 하나 준비했는데요. 냄비는 뭐 어떤 거 쓰시든 여러분 뭐 가정에 있는 거 그냥 쓰시면 됩니다. 편한 걸로 쓰시면 되고요. 일단 재료를 먼저 넣고 물 넣고 끓이면서 하나씩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준비된 야채를 먼저 넣을게요. 자, 알배추 먼저 넣겠습니다. 알배추는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일단 냄비 사이즈를 딱 봤을 때 한 3명이서 뭐 소주 한잔 하면서 먹기에 적당한 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물론 많이 드시는 분은 혼자서도 모자라겠지만. 자, 알배추 좀 준비해서요. 너무 작게 자르시면은 다 끓은 다음에 이게 요만해지고 그냥 흐물흐물해지고 없어지니까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자르든가 뭐 이렇게 길게 자르든가 해서 좀 큼지막하게 썰어서 넣는 게 좋습니다. 국물 요리에는 넣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자, 무가 들어가야 매운탕이죠. 시원하게. 무도 너무 얇게 썰면은 그 끓는 과정에서 이게 녹아버리는 것처럼 없어져 버리고 이제 흐물흐물해지고 그 국물만 지저분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얇게 썰지 마시고요. 약간 도톰하게 3, 4mm 이상
3, 4mm 정도? 뭐 그 정도. 하여튼 너무 얇게 썰면은 탕은 좀 뭐 건더기를 건져 먹는 그런 재미도 있어야 되니까 너무 얇게 썰지 마시고요. 좀 두툼하게 썰어서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양파인데요. 아니 매운탕에 무슨 양파를 넣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보통 매운탕용 다대기를 만들 때 그 다대기 그 양념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대기 좀 이상한 표현인데 사실 매운탕을 끓일 때 쓰는 그 다대기를 만들어 숙성을 시키잖아요. 그런 숙성을 시켜서 쓰는 다대기는 양파를 갈아서 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지금 뭐 다대기 없이 즉석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 좀 깊은 맛을 위해서 양파 조금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너무 국물이 달아지니까 국물도 좀 지저분해지고요. 그래서 양파 이만큼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자 애호박은 조금 많이 넣어주세요. 많이 넣는 게 국물도 애호박만 어떤 은은한 단맛도 괜찮고요. 또 이렇게 건더기 건져 먹는 맛도 좋습니다. 또 굴하고 좀 잘 어울려요. 그래서 애호박 아니면은 뭐 돼지호박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것도 좀 넣어주시는데 얘는 익으면 또 이게 또 잘 녹으니까 좀 금득금득하게 이렇게 알갱이 덩어리 좀 있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대파. 대파도 너무 작게 썰지 마시고 큼득큼득하게 뭐 어서 썰게 해도 되는데요. 전 이런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자, 벌써 냄비가 많이 찼네요. 자, 여기에 물을 넣고 먼저 끓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물은 여러분 보통 매운탕 끓인다고 하면은 뭐 다시마 육수나 뭐 여러 가지 재료를 넣은 육수를 만들어서 육수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텐데, 예, 맞습니다. 육수를 만들어서 넣는 게 당연히 맛있죠. 하지만 이 매운탕 한 그릇 집에서 남은 굴을 이용해서 그냥 얼큰한 매운탕 한 그릇 요만큼 끓여 먹을 건데 이걸 위해서 육수를 우리고 이런 과정 그냥 빼자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요리 방법은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맛있는 요리법이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이 너무 들어가는 것은 맛은 있어지겠지만 그 너무 좀 복잡해지면 가정에서 하는 요리치기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빼버리겠습니다. 그냥 맹물 넣겠습니다. 맹물이에요. 그냥 정수기물, 생수, 뭐 수돗물 괜찮습니다. 맹물이에요. 지금 제가 약 800ml 정도 준비했습니다. 냄비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800ml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일단 볼게요. 예, 적당하네요. 좋습니다. 자, 넣고요. 불 켜겠습니다. 이씨. 냄비에 야채를 먼저 넣고 찬물을 넣고 끓이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좋아요. 여러분 육수를 우릴 때는 그 찬물인 상태에서 재료가 들어가서 같이 끓는 것이 육수가 더 잘 우러나옵니다. 물이 먼저 끓고 있는 상태에서 재료를 넣기 시작하면은 뭐랄까 그 육수가 우러나오기 전에 그 재료들이 겉에 이제 익어버리니까 육수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여러분 편해요. 물만 넣고 일단 좀 끓이시면은 그 야채가 금방 익어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무가 좀 제일 늦게 익으니까 무가 뭐 완벽하게 익을 때까지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익을 때까지는 좀 끓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가 좀 익었을 때 양념을 먼저 넣을게요. 자, 두반장. 두반장은 밥숟가락으로 뭐 간편하게 밥숟가락 이용하겠습니다. 밥숟가락으로 이렇게 하나 가득 이 정도. 자, 이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다음에 간장입니다. 간장, 진간장이에요. 진간장도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서 하나 정도 넣습니다. 넣고요. 다음에 자 다시다. 다시다는 너무 많이 넣지는 마시고요. 숟가락으로 한 이 정도, 절반 정도, 절반 좀 안 되겠네요. 넣어주시고요. 자 다음. 자 설탕인데요. 설탕은 조금만 넣으세요. 너무 많이 넣으시면 단맛이 두드러지니까 그러면 매운탕이 좀 이상해지니까 그 설탕을 넣는 이유는 나중에 넣을 굴의 어떤 아린 맛이라든가 굴 향에 너무 강한 부분을 조금 억눌러주기도 하고 사실 많이 느끼진 못하시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 단맛을 많이 선호들 해요. 그래서 많이 말고 약간만 넣겠습니다. 근데 안 넣으셔도 돼요. 어떤 맛의 전체적인 어떤 밸런스를 위해서 넣는 거니까 굳이 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해보시면 알 텐데 넣는 게 맛있어요. 청양고춧가루는 여러분 기호에 따라서 매운맛 좋아하시면은
많이 넣으시고요. 근데 너무 많이 넣으시면 텁텁해지니까 적당히. 저 매운맛 좋아하니까 좀 많이 넣고요. 아, 아까 말씀드린 이 짬뽕용 고춧가루는 국물에 어떤 그 빨간 빛깔을 위해서 넣는 목적이 가장 크고요. 맛에 크게 영향은 안 주는데 국물이 조금 그 껄쭉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색깔을 위한 뭐 천연 색소다 뭐 이런 기분으로 살짝만 넣어주시면은 국물색이 금방 변합니다. 빨갛게 잘 나와요. 넣어주시고 자, 그다음에 다시 또 끓여줍니다. 어우, 벌써부터 뭐 야채 육즙이 잘 우러나와서 그런지 지금도 굉장히 냄새가 좋아요. 이때 굴을 넣어줍니다. 아, 굴을 마지막에 넣는 이유는요, 굴이 너무 오래 끓거나 너무 많이 익으면 막 터져요. 터지면서 뭐랄까 굴의 어떤 식감이라든가 뭐 맛이 조금 저하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국물도 좀 지저분해지고 탕 전체가. 그래서 굴은 살짝만 끓여도 맛이 충분히 우러나기 때문에 마지막에 넣어서 너무 과하지 않게 끓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굴 터지지 않게 조심해서 잘 저어주시고 이제 좀 끓입니다. 굴을 넣으신 다음에는 너무 오래 끓이려고 하지 마시고, 우러내려고 막 오래 끓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굴을 딱 넣는 순간 끓던 그 물이 좀 식으면서 좀 온도가 떨어지죠. 그런 다음에 다시 가열되면서 다시 막 끓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그 정도만 끓여도 굴의 맛이 국물 쪽으로 많이 나오니까 굉장히 맛있어지니까 너무 오래 끓이려고 하지 마세요. 자, 차이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굴을 넣고 조금 끓기 시작하면은 국물이 벌써 진해지는 게 느껴져요. 확실히 달라집니다. 자, 이때 마지막으로 숙주를 좀 넣을게요. 숙주는 뭐 안 넣으셔도 되고요. 콩나물 넣으셔도 괜찮아요. 콩나물이나 숙주 뭐 여러분 편하신 대로 넣어주시는데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이 정도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숙주나 콩나물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이 맛이 너무 진해서 콩나물탕이나 뭐 숙주탕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한 소금 끓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보시면 국물 색깔이 이렇게 빨갛게 나오진 않았어요. 아니 이쁘게.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뭐 손님 접대용으로 이 탕을 끓였다, 그래서 국물 맛이 좀 빨갛게 아주 예쁘게 하고 나왔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이 짬뽕용 고춧가루 좀 더 넣으시면 돼요. 하지만 국물이 껄쭉해질 수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 국물 색깔이 굉장히 진해집니다. 자, 일단 맛을 볼게요. 아, 예. 빨리, 뭐, 간단하게 끓인 걸 지금은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이런 탕한 그릇 끓이기 위해서, 여러분, 뭐, 다대기를 만들고, 막, 이런 복잡한 과정, 거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두반장하고, 뭐, 다른 일반 가정에서 쓰는 양념들 몇 가지만 있으면은 충분히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늘도 안 들어갔고, 생강도 안 들어갔고, 뭐, 간단하죠. 두반장 좀 넣고. 뭐 다시다, 설탕 조금, 그리고 간장 한 숟갈, 이 정도만 있으면은 숙성된 그 다대기로 만드는 굴매운탕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먹어야죠. 자, 방금 끓인 그 굴매운탕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국 사람 역시 이렇게 불판 위에다가 올려놓고 끓여가면서 먹어야 제맛이죠. 불을 많이 넣었더니만 굉장히 실합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굴 많이 넣고 대파, 호박, 숙주 조금 뜨고요. 국물 많이 다 넣고요. 오늘도 달립니다.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렇죠, 소리 다 더 좋은 소리. 마이크 여기 있으니까. 저는 뭐 술을 좋아하긴 합니다만 근무할 때는 술을 전혀 입에 댈 수가 없죠. 그래서 일 끝나고 한 잔씩 하는데 다음날 또 새벽에 또 시장 나오고 이러니까 평일날은 못 마셔요. 오늘도 이 매운탕을 즐기기 위해서 맛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딱 한 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술꾼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일단 국물 맛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 밥 있어야겠는데. 얼큰한데요. 아,
저는 이런 국물 요리를 만들 때 조미료를 살짝 조금씩 사용하는 편이에요. 아예 안 넣으면 더 건강한 음식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손님한테 외면당할 때가 많습니다. 조미료를 너무 넣지 않으면 맛이 없다고 막 컴플레인 들어오고 이래요. 여기다 조미료를 좀 넣어주면 손님들이 만족을 하십니다. 참 요리사로서 조금 속상한 일이긴 합니다만 또 가게를 운영하는 또 사업주로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조미료의 사용은 여러분 선택에 따라 다른 거니까요. 알아서 조절해 주시고요. 어쨌든 맛있습니다. 굴 좀 먹어볼까요? 여러분 굴은 이거 쓸 때가 더 맛있어요. 굴철이라 그런지 굴이 아주 탱글탱글하고 쫄깃쫄깃해요 여러분. 처음에 그 끓이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굴을 넣고 막 끓인 게 아니라 굴을 마지막에 넣어서 살짝만 끓여도 국물 우러나니까 굴을 마지막에 넣어서 너무 과하게 끓이지 않아서 그런지 굴 모양이 다 탱글탱글하게 살아있고요. 씹히는 촉감도 쫄깃쫄깃하고 맛있습니다. 굴을 처음부터 넣고 끓이시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예 그러시면 안 돼요. 아예 그러시면 안 되고 굴은 마지막에 넣어서 살짝만 한 번만 끓여줘도 국물 맛이 충분히 우러나온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한 잔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건강과 대박을 위하여 건배하겠습니다. 오우 예! 오우 맛있다. 어디 이때 국물을 아 이거 그만 마셔야 되는데 에라 모르겠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복잡하지 않은 재료로 맛있는 굴매운탕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그 여러분 가정에서 쉽고 간편하게 맛있는 요리 만들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